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할리우드 영화에 깜짝 출연했습니다. 현재 시각 28일 영국의 한 매체는 메시가 윌 스미스, 마틴 로렌스 주연의 신작 코미디 액션 영화 나쁜 녀석들 라이드 오어 다이에 깜짝 출연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. 영화 홍보 영상에는 메시가 두 주인공의 집에 방문해 나쁜 녀석들이라고 멘트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. 축구 팬들은 축구밖에 모르는 메시가 상업 영화에 출연했던 사실에 한번 놀라고 아르헨티나 태생으로 그동안 스페인어만 사용했던 메시가 영어로 말했다는 점에 또 한번 놀랐다고 합니다. 축구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메시가 영화에선 또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.